야, 저 에버 떨어진 거 보소. 1.377. 야, 미쳐버리겠다. 승률 57.5%. 돌아버리겠다. 야, 진짜 역대급 못 치고 있긴 있나 보네. 이런 승률이랑 이번 이런 에버가 나온 적이 없는데. 미쳤구만. 당달령은 77.8%. 1.289, 1.289. 당달령은 에버가 해커파연 조금씩 동자님 올라가고 있지. 20개 쌉싸비우스 초크 2세 트로키우 아, 초크 2세트. 초크 2세트로 하지 말고 고리나에서 나온 초크 있어. 2만 원짜리인데 두개 드린가 그래. 2만 원인가?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여자 생겼냐고? 여자 좀 생기고 당구장 안 맞았으면 좋겠다. 자, 득점 성공했고요. 득점 성공했는데 처음 득점되는 장면이 조금 길들했죠. 아, 25,000원이에요.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 25,000원. 그 축구 좋아요. 2점. 초구를 잡으면은 두께형이 초구 장타율이 좀 높아. 생각보다. 평균 에버 대비해서 초구 에버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보면 돼요. 아, 큐스코 1등이 은고 딘나이냐고? 확인 안 했는데. 전체 랭킹. 은고 딘나이 맞네. 이게 괴물이네. 47승 1패 1.938이네. 1.938. 2점 제하겠죠? 참나, 1.6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조치현 선수, 김현우 선수, 김준태 선수, 곰바우는 누군지 모르겠고, 김종환 선수. 자, 아, 점수판이야? 아, 잠깐만요, 바꿔야 되겠다. 하긴 저렇게 쳐야지. 지금 PBA에서 입상하려면 저렇게 쳐야지. 야, 초구부터 5점 치고 나가는 두께 씨입니다. 어저께도 그 복식할 때도 초구에 5점 쳤었죠. 초구 에버리지가 생각보다 높아요. 아마 평균 이런 것도 분명히 기록에 있어야 돼. 당구에서도 본인 평균 에버리지 대비해서 초구 에버리지 그랬을 때 아마 그게 두께형이 아마 전국구일 것 같아요. 전국 순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 느낌이 본인 평균 에버리지 대비해서 초구 잡았을 초구 에버리지 아마 탑클래스 그쪽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초구를 잘 쳐서 그래. 그 원인은 초구를 일단 잘 치니까 두 번째 공을 쉽게 세워 놓는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지금 얇게 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와, 얇게 나와주나요? 야, 테이블이 쭉쭉 뻗어준다. 쭉쭉 뻗어줘. 잘 치네, 캠캠이. 많이 좋아졌네. 자, 이거는 옆 돌려치기를 다이렉트로 쳐야 되는데, 1적구가 오기 전에 내공이 가야 되겠죠. 오, 좋은데? 캠이? 굉장히 깔끔한데? 나도 이렇게 치고 싶은데, 나왜 이게 안 되지? 네, 초삼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 아, 50 무사시 파냐고? 저 무사시 아, 사자니까. 그러네. 그렇다고 봐야죠. 들꽃 호두깨님. 그래.
야, 두께파 왜 이러나요? 왜 이렇게 잘 치나요, 두께파? 아까 전에 누가 채팅창에서 두께씨가 아니고 들 것이라고 했는데 들 것이 겁나 웃겼네. 와, 야, 와, 케마. 야, 이번 대회 전망이 좋은데? 이번 대회 뭔가 하나 기대해도 되겠는데? 야, 저렇게 쳤을 때 거의 웬만하면은 키스가 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키스가 안 나면서 득점이 진짜, 와, 되네, 저게. 자, 옆돌 다이렉트를 친다는 얘기죠. 이거, 어저께, 당달령한테 특훈 받았습니다. 특훈. 굿샷. 야, 초구. 야, 5점 대 5점. 야, 재밌는데요? 여러분? 케미가, 침착해. 확실히 침착해. 야, 요거 잘하면 나오겠다. 이거 세게. 근데 좀 스피드를 붙여야 되겠다. 잘하면 3쿠션에서 나올 수 있어. 지금 테이블이 이런 게 조금 길게 나오긴 한, 뒤돌려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앞돌려치기 치나? 이거 빵 세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야, 뒤돌려치기를 하는구나. 자, 1이닝에 여러분 10점 보셨습니다. 10점, 5점씩. 아, 나는 약간 옆에서 겉절이 넣어준 거지, 겉절이. 자, 이 공은 빨간 공 칠만한데 두께용 노란 공보다. 아, 수비. 아, 안 되겠다 이놈의 새끼. 수비를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치는 두께용이죠. 두께용의, 와, 깔끔한데 두께용. 야, 이 공을 이 속도로 이 두께로 득점을 한다고. 아, 축구 한일전 안 보냐고요? 한일전에요? 예전에는 한일전 다 봤지. 어렸을 때부터 한일전 다 봤지. 자. 우와. 오늘 한일전 7시 10분에 한다고? 아, 그래요? 나 진짜 그것도 몰랐어. 야. 진짜 몰라. 한일전은 옛날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봤죠. 한일전은 다 재밌지. 한일전 중에 재미없던 게 하나 있었어. 진짜 안타깝게도 당구였어. 나는 개인적으로 한일전은 모든 게다 재밌는데 안타깝게 나는 당구가 재미없었어. 아, 스트로크 교정기 하나 보내달라고요, 태각 형님? 아, 딱 봐도 미션은 황이라고. 두께 형한테 미션 이번에 성공 못할 것 같다고요. 하나 보내달라고요. 예, 하나 보내드리죠, 뭐. 아직 몰라요. 두께용을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학 형님. 이거라고요, 두께용. 두께용을 뭘로 보고. 아, 오늘 이강인 나온다고요? 아, 글쓰서 한번 보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 형님, 태학 형님께서, 내가 죽방 전설 당구, 해커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쓰신 분이 태학 전공 형님이시잖아요. 보신 분들 많죠? 진짜 재밌잖아요. 나중에 조금, 음악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조금 루즈해진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게또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그래야 시나리오가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랬긴 했는데, 진짜 재밌게 봤어. 자, 뚜리뱅크샷. 야, 이거는 칠것 같네, 두께 형이. 여러분,
박기 형이 이거 칠거 같아. 칠거 같아. 박기 형은 딱 알지. 칠 공과 못 칠 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야, 이번 큐에 10점 치겠는데요? 총 점수? 자, 주소 하나 형님 카톡으로, 이쪽으로, 두께형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형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요즘에 제가 스트로키를 좀 안했더니 좀 안되는거야. 스트로키 좀 해야되겠다. 안되겠다. 안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송재봉님 안녕하십니까. 한일전이 했었구나. 몰랐네. 자, 옆돌려치기 다이렉트로 쳐야되겠죠. 1적구를 생각보다 두툼하게 치면서 속도는 깊숙이 넣으면서 속도는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30 정도. 그렇지, 이렇게 30 정도 노리고 속도는 이런 속도. 짧아졌네. 조금 잘 쳤는데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게 맞는데 회전이 너무 빠졌던 것 같아. 아, 저는 큐를 지금 고리나 큐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커 큐를 쓸 예정입니다. 해커 큐가 나와요. 얍! 맞았네요.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큐가 조금 몰랐는데 큐가 조금 휘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안 맞으니까 엎드렸을 때 자꾸 흔들리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팁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 지금 당구가 조금 맛이 갔네, 확실히. 아, 왜 이렇게 또 살살 치는 거야, 두께형. 자, 5이닝의 10점 에버입니다. 겉멋샷 한번 더 가자요. 겉멋샷 되돌아오기. 그렇지, 가능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공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쉬운 공입니다, 이거. 아, 진짜 쉬운 공이었어, 이거. 두께도 이게 얇게 칠고 별로 그렇게 얇게 칠 필요도 없었는데. 자, 캠캠이 다이렉트 3쿠션 자리 여기고요. 2쿠션 자리 여기고요. 자, 1, 2, 3 이렇게 날아가고요. 자, 1, 2, 3 잘 친 듯. 굿샷. 네, 솔량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은 흰 공 옆돌려치기를 5쿠션으로 치면 되겠죠. 그 대신에 두껍게 치면은 1적구가 이렇게 키스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큐를 세워서 이렇게 얇게 쳐가지고 길게 치면은 득점이 되겠죠. 저 키스가 이게 있잖아. 근데 지금 거는 지금처럼 쳐도 돼요. 짧게 빠졌잖아. 지금처럼 키스를 안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건 되게 위험한 방법인데 이렇게 키스를 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저렇게 쳤을 때는 내 공이 밀리는 각도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얇게 끌어서 요런 모양이 내는 게 입사각이 길어지겠죠. 자, 뒤돌. 야, 두께형이 잘 치는 뒤돌려치기가 나오니까 두께형이 에버가 좀 나오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분석적이야. 첫 게임에 두께형이 좀 잘 친다는 거 아니까? 이번 미션은 좀 안 하는 걸로. 네,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 이 공은 어렵죠. 그냥 이 공은
빨간 공빵 쳐서 앞돌려치기 짧게 치고 일적구는 그냥 여기로 빼면 될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치면 될것 같아. 당점 여기 주고 빵 쳐가지고 코너까지 보낸다는 생각으로 스피드 붙여서. 그렇지, 그거 치면 될것 같다. 어차피 얘가 얘 키스 날 정도면 그 두께로 가면은 좀 밀려. 그리고 키스도 있고. 그렇지. 아, 아깝다. 근데 지금은 이게 짧게 빠졌잖아요. 왜 짧게 빠졌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께 구장에 오시면은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지금 쳤는데 짧게 빠졌어. 왜 짧게 빠졌을까요? 상단, 업샷, 곡구, 밀려서, 상단, 세게 쳐서, 일단 세게 쳤어야 돼. 그 곡구가 난 거죠. 그 곡구가 난 이유가 뭐다? 그렇죠. 당점이 높았기 때문에 곡구가 난 거겠죠, 여러분. 그죠? 밑단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아니죠. 밑단을 줘서는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공 모양이 짧게 빠지기에는 어려운 각도예요. 밑에 줘서는. 정답은 당점이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솔리양님 오시면은 해커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각중행님이 오시면 옷이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각중행님도 해커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 아까 저처럼 있는 거에서 당점을 위로 주면은 뭐 짧게 가는 건 일도 아니야, 사실. 그죠? 짧게 가는 건 일도 아니죠. 여기 이렇게도 떨어지지. 두껍게 치면서 상단 주면은 또 절봉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하단을 줘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있는데 하단을 줘서 짧게 빠지는 모양이라면 만약에 내수구가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일적구가 한이 정도 있었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단을 줘서 짧게 빠지는 모양이라면 내수구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곡구가 없이 스트레이트성으로 짧게 빠지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 기울기에서는 하단 줘갖고 그렇게 빠지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 모양이 원투 올라오다가 요꼭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이렇게 곡구가 먹었죠? 이 곡구 현상이 이렇게 났죠? 그건 이제 당점이 높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거칠 때. 아, 하단은 아무래도 하단을 주면은 곡구가 안 난다고 봐야죠. 자, 두께용 공 속도가 뭐한 30km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그러네, 당구가. 야, 또 두께용이 뭐 당구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네. 일적구는 80km로 다니고 내수구는 30km 이상 다니지 말자. 일명 기절샷. 일적구를 내수구를 기절을 시키자. 야. 뭐야 이거 좀. 이거 아 됐어? 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씨. 이러니까 내가 당구가 안 맞지. 아, 내 느낌으로 무조건 빠지는데 이거. 아. 네, 소량님 구장에 오시면은 해커가 마스크 하나 주라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저 없으면은. 얍. 아, 들것 2호? 아, 들것으로 두 번째로 실력을 한 사람이, 아, 이, 두 번째라고? 그래서 2호? 자, 리버스입니다. 쳐서, 원, 자, 투, 쓰리, 포, 파이브, 원, 투, 쓰리, 포. 야, 이 진짜, 이 리버스인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흰선을 타고 가는 이 클라스 보셨죠, 여러분? 예? 진짜 그림은 살벌하게 잘 그리지 않습니까? 당구가 좀안 맞아서 그러지? 그죠? 그림은 진짜 제가 잘 그리는 것 같아. 이 선수의 그 구질을 딱 알고 잘 그리는 것 같아. 아, 조금 길다, 이건. 미켈란젤로. 아, 30점 이상이 30이닝 넘었는데 10점 못 넘기면 들것 의무. 아,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30점 이상이 30이닝이 넘었는데 10점을 못 친다? 에버를 몇 치고 있는 거야? 0.33도 못 치고 있는 거잖아. 무조건 들것 나가야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작됐어요. 자, 이런 거는 옆 돌려치기를 짧게 치면 되죠. 아, 요즘에 제가 약간 옆 돌려치기가 안 들어가는 거에 내가 요즘에 맛이 가요. 아까 전에 어떻게 이런 옆 돌려치기도 못 치고, 이게 떠 이만큼 돼 있고, 이런 옆 돌려치기도 못 치고. 야, 아까 전에 이런 옆 돌려치기도 못 치고, 여기 잊었고 여기 있었는데. 내가 맛이 가는 거라니까요, 완전히. 스스로. 제가 옆 돌려치기 하느라 먹고 살았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옆 돌려치기 하느라 먹고 살았거든요? 옆 돌려치기 안 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자, 이 공은 어딜 보는 거니? 네, 봉구당구님 안녕하십니까? 야, 어딜 보는 거야? 플러스 투. 야, 플러스 2를 리버스 엔드로 치는 거야? 여기를 재고 있어. 그렇다면은 여기가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서 플러스 2를 아, 아깝이. 땡큐 그렇죠. 작가님님 아무래도 비게겐스 사사디우스 역돌려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보면 멈추시오. 되죠. 멈추시오. 누구 멈추시오? 아, 뭐야, 자탕이 지가 쏘고 지가 가네? 저 뭔 시츄레이션이야? 아, 저 새끼. 아무튼 두께파 관종 그냥 패거리들이라니깐요, 두께파는. 아, 지금 멈추시오를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더니 지가 나오네? 아, 나 진짜. 아, 자, 멈추시오. 이게 통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아, 아깝이. 겁나 아깝이. 자, 옆돌. 자, 다시 한번 이전에 좀 길게 빠졌죠. 예, 구장에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옆돌려치기. 원, 투, 쓰리.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 많이 살려서 투쿠션 여기까지 보내면 되겠죠. 굿. 자, 다시 한번 옆돌려치기. 다이렉트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와, 그렇지. 확실히 5 쿠션 좋아. 근데 당점 너무 많이 내렸다. 키스 나면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뭐 여기까지 나와, 이게? 미쳤는데, 이거? 아, 이러다 말어, 이제. 두께형은. 그게 두께형이지. 자,
이거 쳐도 되는데. 쳐서 이렇게 가서 원, 투, 쓰리. 이거 쳐도 되는데. 자, 옆 돌려치기. 지금 두께가 굉장히 얇은 두께인데, 키스가 나긴 날 거예요. 진짜 키가 나긴 날 건데, 그걸 지금, 이게 나긴 날 건데. 야, 키스를 이용한 옆 돌려치기.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멋있다. 캠캠이 멋있어. 괜찮네, 오늘. 자, 요거 앞돌은, 야, 요거 지금 스테이블 상태, 이거 3뱅크샷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야, 박수 한번 또 주세요. 저게 인사를 한 게, 저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건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1적구 키스가 나와서 2적구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내공이 길어서 맞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 키스가 많이 날 거라고 많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 안 했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거예요. 야, 이게 기네요. 아까비. 자, 캔캐미는 에버 0.9를 치고 있고요. 자, 두께형은 11이닝에 16점. 자, 공이 이제 좀 어렵네. 자, 스뱅입니다. 스뱅. 똥참 바로 앞에 치면 되겠네요. 좀 치네. 좀 쳐. 자, 옆 돌려치기를 칠지, 뒤돌려치기로 가네요. 살짝 들어서, 두께형이 못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아시죠? 길게 빠져요, 두께형은. 그냥 볼게요. 키스 나거나. 여기가 투쿠션 열이 많았어요, 여러분. 키스도 안 났는데. 아, 진짜. 아니, 32점에 뒤돌려치기 맞냐고. 예? 여러분, 32점 뒤돌려치기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뒤돌려치기인데. 아, 진짜 이게 투쿠션 여기 맞는다는 게 32점 뒤돌려치기 맞아, 진짜? 맨날 저런 거 치면은 두께형. 여기서 치면은 삐용 나가서 자꾸 길게 빠지니까 그렇게 치지 말아야지 하고 친게 저렇게 된 거야. 들꽃파 리더급 담. 야, 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거 또 쳐버리네. 와, 진짜 멘탈 좋다, 좋아. 야, 저런 거 한번 치면은 최소한 3이닝 짜리거든요? 아, 저런 거 얼굴 빨개져갖고 3이닝 약간 공타 효과가 있는데, 야, 역시 낯짝이 두껍네. 낯짝이 두꺼워. 아, 잘 끄네. 잘 끌어. 자꾸 내 공을 슬로우로 만들려고 그러네. 그렇지. 얼굴 빨개져갖고 3이닝은 못 쳐야 되는데, 두께형은 뭐 그런 거 아예 신경 쓰는 형이 아니거든요. 저형 부끄러운 거 없는 형이에요. 여러분, 두께형의 가장 장점이, 맞았네. 가장 장점이 두께형이 부끄러움을 탈줄 몰라. 부끄러움이 없는 형이야. 뭐 여자든, 남자든, 동생이든, 어른이든, 부끄러움이 없는 형이에요. 저 형은 어떨 때 부끄러울까? 부끄러움 타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있다. 밥값 계산할 때라든가.
술값 계산할 때 그때 부끄러움 타는 것 같다. 아, 다돈 없는데. 그때 부끄러움 타는 것 같아. 또 두껍게 쳐, 이거. 길어. 바깥 계산할 때 부끄러움 타는 것 같아. 나돈 없는데. 아,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라고. 자, 디돌. 아우, 잘 쳤다. 아, 김제 마스코트 너무 기 죽인다고? 나기안 죽였는데? 처음 쳤었니? 안 죽였는데? 나는 두께용 뭐지? 두께용 그거 해준 건데? 두께용 이런 사람이다 소개해줬어요. 뭐라 그러지? 와! 아, 두께파들이 대체적으로 조공을 좋아하는구나. 15이닝에 19점. 이거는 실공이 없네. 강달령은 여자 앞에서 좀, 남자다운데, 또 부끄러움 좀 타는 것 같기도 한데, 술 먹으면은 장난 아닙니다. 술 먹으면은 약간 조금, 내가 옆에 있는 내가 민망해져. 내가 얼굴이 빨개져. 아, 내가 집에 가고 싶어져, 막. 아, 낯짝이 두껍다는 건 뭐냐? 사람 무시? 뭔 말이야? 아니야. 브라, 너 보고 있었어? 야, 아깝. 와, 맞았대. 맞았대요. 아, 맞았네. 야, 마치. 이기범의 사구에서 세리다마 보듯이 맞고 나갔네. 정확하게 코너로 가네. 야, 확실히 이쪽으로 좀 코스가 있긴 있나 봐. 딱 각도 좋았는데. 갇혔다, 두께형. 갇힌 두. 응? 자, 두께형. 또 겉멋산 나옵니다. 밀어치기. 딱 밀어서 갈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공 모양이 나왔네. 저게 이제, 회전을 진짜 미세하게 주고 쳐야 돼요, 지금 거는. 그리고, 회전발이 없으면 잘안 굴리니까, 어느 정도 오시에 힘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회전을 조금 줄이고, 줄인 상태로. 자, 이거는 좀 짧지. 자, 또 두께형이 잘 치는 뒤돌려치기 왔는데, 노란 공 뒤돌려치기죠. 떨어지는 데는 여기는 좀 두툼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됩니다. 야, 진짜 길게 잘 나온다. 진짜 길게 잘 나오네. 이러니까 당구가 안 맞지. 자, 옆돌려치기를 빵 쳐야 될 텐데, 빵 쳐도 이게 여기를 짧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일적부가 돌아서 키스가 안 나야 돼. 오, 요거? 가능하지? 야, 잘 쳤다.
역해 마잘 쳤어. 역해 잘 쳤어. 아, 내일 당구마스크님 나오시는 날이네. 일랭이하고. 그리고 정호석 선수, 한동호 선수 이렇게 출전하는 날이네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예선. 가락형 본지 꽤 됐네. 야, 역해마. 오늘 형이 감탄사가 많이 나온다. 감탄을 많이 한다, 내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자, 이거는 옆 돌려치기 한번 가자. 그러니까 영업제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사람 죽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이거 뒤돌려치기 가는 거야? 야, 아니지. 응,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 공 잡히고 있습니다. 에보 깎아먹고 있어요. 깎아먹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거를 성공시키네. 역시 뒤돌이 조금 요런 정도 두께 써갖고 치는 뒤돌을 잘 치네. 야, 여기서 조금 긁는 것 같네, 여러분. 여기서 조금 긁는 것 같아, 미션 거신 분들. 방금 거못 쳤으면 충분히 가망성이 있었는데, 이거 치면서 공이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서 조금, 두께형이 많이 유리해졌네. 빨간 공 붙으면 모르죠. 빨간 공 붙으면 모릅니다. 아깝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방들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잖아. 자, 아직도 가능하긴 하네요. 18대 21, 2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반면에 역혜민은 되게 잘친것 같은데, 지금 17이닝에 14점 쳤어. 잘친것 같은데. 아까비. 아까비. 자, 이 공은 야, 요거 그냥 앞돌 가버리지. 앞돌 괜찮은데. 야, 이거 옆돌 여기다 꼽으려고 지금. 야, 잘 쳤네. 이거 잘 쳤어. 잘 쳤네. 야, 자, 앞돌. 앞돌. 자, 원. 자, 투. 자, 쓰리. 요렇게. 이거 길다, 이거. 설마 키스로 되는 거 아니겠지? 망했네. 망했어. 여러분들 망했어. 응. 망했어, 망했어. 자, 앞돌. 자, 원, 투, 쓰리, 요거. 요렇게 가면 되는데. 너무 얇게? 하긴, 얇게 써야 키스가 빠지긴 하지. 야. 망했어, 망했어. 아, 축구도 한골 먹혔다고요? 그래요? 자, 옆돌을 치나 3단을 치나 3단 같은데. 자, 24대 14입니다. 아, 여러분 망한 거 같네.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하는데 진짜로. 자, 뒤돌려치기. 일적구를 좀 두툼하게 키스를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 공이 어렵게 쓴다. 하지만, 이 더블이 칠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지금. 1접구 키스 처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접구 키스 열로 이렇게 빼면서, 내공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치나? 비켜치기 치나? 아, 그 두께로는 힘들지. 그 두께로 1접구가 열로, 지금 열로 날아가는데 그 두께면은 원쿠션에서 맞지. 자, 옆돌입니까? 짱 쳐서 여기까지. 에헤, 대회전 치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가능해요. 순삭, 5이닝 순삭 갈 수도 있어요. 진짜 5이닝 순삭. 이 공도 어렵지. 자, 요공 칠려면 요거 비껴치기 쳐야 되는데. 비껴치기. 좀 조금 얇은 두께로.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그렇지, 그거 치면 된다. 얇은 두께. 이렇게 키스가 있어. 오! 비켜봐. 오, 됐어요. 됐어요. 얇게 맞아주면서 옆돌. 아이, 아깝이. 이 공은 칠 공이 없습니다. 투뱅크를 치겠지만 맞아도 득점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이건 회전을 주고 가야 돼. 위에서 회전을 주고 가야지. 맞아도 있지. 저렇게 이제 깊숙이 넣어갖고 맞아봤자 어차피 이게 안으로 빠지거든. 그래서 위로 회전을 살짝 줬다가 내리막길을 만들고 얇게 맞더라도, 조금 더 두껍게 맞더라도, 이렇게 올수 있게끔. 자, 또공 어려워요. 딱 봐도 어렵죠, 여러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에버 미션이니까. 자, 어렵습니다. 21이닝에 24점. 캔캐미도 어렵고. 자, 이거는 투뱅크 가야지, 캔캐마. 자, 원, 투, 맞고, 요렇게. 일적구가 두껍게 맞아도 되니까, 그냥, 샷을 너무 세게만 안 치면 될것 같아. 너무 또 약하게 칠 필요 없고. 야, 그거 안 치네, 투뱅크. 투뱅크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치면 안 나면 되고요. 아, 빵꾸 쳤구나. 가능했지, 빵꾸도 가능했지. 어? 공 어려워. 어려워. 비켜치기 없어. 설마 여기서 이거 꺼불라고. 그죠? 지금 그거 보고는 있어, 지금. 여기서 쳐서 요렇게 이걸 보고는 있는데 설마 꽂겠냐고. 자, 22이닝에 24점. 가능하죠, 충분히. 또 디펜스. 아, 게임비 3일 안 냈더니 24만원 나왔다고? 아, 3일 동안 안 냈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매출 없었는데 안 내서 더 없었던 거구나. 두께 형이랑 한번 쳐! 형 게임비, 외상값 갚아주기. 어? 아니면 형은 지면은 그거에 맞는 것도 걸고. 게임비 잘하면 형 공짜로 낼 수도 있어.
뭘 치나요? 마이너스 많이 주고 이거 치는 것 같은데, 그죠? 우와, 우와. 우와, 아까비. 장난 아니다. 진짜 잘 쳤는데, 그죠? 자, 지금 3이닝 들어갔고 24점 쳤고요. 이 공 어려워요, 여러분. 또 비켜치기 치는데, 이거 비켜치기 쉽지 않죠? 만만치 않은 공이죠, 이거. 짧게 빠질 확률이 크죠, 이거. 크죠? 이렇게, 아, 걸쳤다. 야, 이거 크다, 또. 야, 여기서 이게 걸치네. 자, 23이닝에 25점. 자, 35. 잘 쳤네. 공이 잘 쓰네. 두께형이 이기겠네요. 이게 지금 초이스가 더 낫죠. 키스 아닌 이상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V자로 빠질 리가 없잖아, 이게. 이 옆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게. 키스만 바래야지, 키스만. 키스만, 이쪽에서 키스만 바래야지 뭐. 오, 없어, 이거는. 짧아. 아, 오늘 박주선 선수랑 켄케미가 올라갔습니다. 박주선 선수랑 켄케미. 아, 에버 1 이상. 에버 1 이상이면은 용품이 두 배가 아니지. 지금은 0.9니까 두 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배. 두 번에 한 번은 못 쳐야 되는 거잖아. 두께형이. 두 번에 한 번은 못 치면은 되는 거잖아. 괜찮은 미션 같아요. 0.9. 0.933이니까. 평균 에버가. 우와. 이거 안 맞아야 되는데. 수비 완빵 됐는데, 이거. 와, 이거를. 이거 쳐가지고 짧게 친 건데. 쳐서 이렇게 땡큐케이아이에이 최강님 열개 쌉싸비오스 산초님 꺼져. 네, 산초형 꺼져주세요. 야, 잘 쳤다. 그래도 그 방수가 더 있는 방수다. 네가 친 거는 힘들었지. 야, 또 뭘 치나요? 야, 이거 빼서 앞돌려치기 대회전 치는 거야? 땡큐리왕이 24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해대표 오랜만임. 리왕형! 1000개를 갑자기 주시면 어떡해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와, 류왕이 형! 우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또 1000개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싸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님. 한잔 할게요, 형님. 야, 이거 맞으면 안 돼! 야, 글렀네. 상덕이 형 보고 싶어요. 파워 에이드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다. 야, 들어가려고 그래. 아, 내일 오시는구나, 형님. 주말이니까. 형님 잘 마실게요. 아유, 2대0이라고? 지금?
자, 뒤돌려치기. 아이고, 케마. 얍. 아직, 자, 아, 힘들다, 힘들어. 계산상으로 힘들다. 계산상으로 힘들어요. 자, 원. 생각보다 투쿠션 자리를 많이 끌어야 됩니다. 어, 뭐, 뒤돌이야? 뒤돌, 자, 이거는 앞돌려치기를 짧게 치면 되겠죠? 자, 툭, 원쿠션 자리가 생각보다 코너 깊숙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각보다 코너 깊숙이. 그럼 일접구의 두께가 그렇게 얇은 두께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너, 지금 기울기에서는 코너까지 그냥 맞고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두께를 처음부터 잡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그리고 회전력은 거의 무시보다는 조금 재회전 들어가는 느낌. 자, 여기서. 이런 정도의 공이면은 쉽지 않지. 두께형 수준에서는 요 정도는 어렵다 봐야지. 두께형이 못 치는 공 중에 하나가 옆돌려치기 짧게입니다. 거의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야, 당점을 저렇게 높게. 야! 뭔가 조금 바뀌었는데? 짧게 빠지는데, 원래 두께형이 이거. 당점 좀 높게 줘가, 낮게 줘가지고, 짧게 빠졌는데. 자, 나머지 3점입니다. 아직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자, 빨간 공안 뛰어야 돼. 뛰지 마, 케마. 이공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근데 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공은. 야, 앞돌려치기가 있으니까. 야, 그 뛰지 마라. 흰공 옆돌 가라, 그냥. 빨간 공안 뛰는 게 좋은데. 역시 제자답다, 제자다워. 두께빠 제자답다. 자, 옆돌 만만치 않아요. 뭐 어려운 공 아닌데, 그렇다고 쉬운 공 아니고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겠습니다. 빠졌잖아. 왜 이렇게 저거를 저렇게 치지? 회전만 잘 살리면 되는데. 아니면 두께 좀더 여유롭게 써도 되고. 캔케마 빵 치든가 다이렉트로 치든가 해야 된다. 다이렉트지? 이거는 좀 애매한데 잘 꺾였다. 잘 쳤어. 자, 이 공은 자 비껴치기 짱꼴라 자원투 쓰리 포 요렇게 갈 건데 회전 많다 회전 많어 와 수비 됐다 완벽한 수비 됐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면은 완벽한 수비 된 거야 아직 모릅니다 아좀더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야, 요 정도면 또 쓰리뱅크 샷도 있잖아. 더블도 있고. 이게 한요 정도 썼어야 되는데. 요거는 더블 칠 수도 있어. 많이 내려갔고요. 자, 28이닝에 지금 29점이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1.035에요. 자, 이거는 디돌이 왔네요. 이거는 쉬운 공이 왔어요. 이렇게. 빅큐로 갔어? 야, 이러면, 야, 이게 웬만하면 공잘안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 이 정도는 괜찮은 공이지. 두께형이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치는 편이에요. 근데 속도가 빨랐어, 지금. 야, 맞는다. 맞아, 이게 맞는다. 야, 짧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맞네. 야, 29이닝에 30점. 자, 0.9가 나올까? 걸어치기? 야. 나머지 1점. 꼬리를 남기면, 여러분, 모릅니다. 꼬리를 남기면 0.9 이하 칠 수도 있어요. 일단 꼬리 남겼어요. 마무리 못했습니다. 이거는 케미가 여기서 무조건 득점을 해야 돼. 케미가 무조건 득점을 해야 돼. 자, 비켜치기로 가네요. 빨간 공.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됐다, 이거. 아유, 머리 진짜 크다, 케마. 단정하게 잘랐네, 머리를. 좋고요. 자, 여기서 스뱅 나왔죠? 이쪽으로 스뱅. 자, 여기 떨어지면 되고요. 길게 안 빠져야 돼, 이게. 길게 안 빠져야 돼. 아니, 9점 몰아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지금. 두께형은 0.9를 치고, 미션을 1점을 넘게 치고 있는데. 자, 이 공은 비껴치기 치기에는 앞돌려치기, 아니면 옆돌려치기. 비껴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많이 끌렸다. 아니지, 지면 실패 아니라니까요. 형님이 지는 거예요. 에버 미션이니까. 에버 미션이잖아요. 승패 미션이 아니고. 자, 원, 투, 쓰리, 요렇게. 야, 예, 해커 테이블 구매도 가능해요. 야, 끝났네. 이걸 성공시키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30이닝에 32점 치면서 에버리지 1.07 정도 기록했네요. 야,